요즘 길을 가다 보면 도로 공사 현장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조기 발주에 나서면서 공공 공사가 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공사가 한꺼번에 몰리자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상가와 주택가가 몰려 있는 제주 시내. 중장비를 이용해 도로 200여 미터 구간에 대한 포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구간 전체를 한꺼번에 갈아엎는데도 임시 보행로가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은 공사 현장 위를 아슬아슬하게 오갑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상가 밀집 지역에서도 도로 보수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인데 4차선 도로와 일방 통행으로 운영되는 골목을 동시에 재포장하다 보니 교통체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을 중심으로 반경 1km 안에서만 세 군데에서 도로 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공사가 몰리는 건 제주도가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건설 사업 예산 중70% 이상을 조기 발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공사가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당국이 신속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시민 안전과 편의는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무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디 갔다 오고 있는데 저길 지나가는데도 힘들어 죽겠어요. 가림막도 없고 표지판도 세우고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좀 덜어주고 사고 날 위험도 많고 여러 가지로. 침체된 지역 경제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선 공공의 발빠른 재정 집행이 절실한 상황. 하지만 이로 인해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시민 중심의 행정이 뒷전으로 밀려난 건 아닌지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